바지락 쑥국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육수물. 육수 1000g, 1000mg, 1000ml, 그냥 물은 1200. 그래서 합쳐서 2200. 육수엔 뭐가 들어갔는데? 육수에는 건새우 한 스푼하고 멸치 머리 있는 거 그거 한 주먹 넣고 파뿌리 5개. 그냥 간단하게 육수를 내놓은 게 있어서 준비했어요. 그냥 맹물로 끓여도 되는데 나는 이제 육수가 내놓은 게 있어서 이제 같이 조금 섞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는 물을 이렇게 100g 얇게 썰어서 먼저 끓여야 되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놓고. 일단 뚜껑을 닫아주세요. 무가 조금 익어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조금 끓여야 돼. 이제 이거를 5분 동안 끓였으니까 이제 무가 얇게 썰어서 한 5분만 끓이면 돼. 그다음에 된장을 이게 2스푼이에요. 이게 쑥이 이제 200g, 200g을 준비했어요. 맞네, 쑥이. 아, 쑥이 너무 좋아가지고. 쑥 너무 싱싱해. 엄청 좋아, 쑥이. 그다음에 바로 이거를 바지락. 바지락 이게 250g. 이거 이렇게 끓여놓으면 시원하니 맛있어.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마늘, 통마늘 다져가지고 이게 통마늘 세 쪽이야. 좀큰 걸로. 한 스푼 반 정도 나오네. 까나리죠? 일단은 반 스푼만 넣어볼게. 혹시라도 짤지 모르니까. 다시다 반 스푼. 벌써 맛있는 냄새 나네. 맛있어, 이렇게. 쑥이 제철이라. 한번 뚜껑을 닫아줄게. 얼마나 끓여? 5분? 근데 지금 끓어있는 상태니까 조금 바글바글 끓으면. 이게 원래 제철이라, 쑥이. 이게 봄에 다들 엄마들은 끓여먹거든. 이제 제대로 된장 넣고. 근데 이거를 또 매콤하게, 조금 매콤하게 먹고 싶다면 청양고추를 한 3개 정도 쫑쫑쫑 썰어갖고 넣으면 약간 매콤하니 맛있어. 바지락이요. 엄청 굵어갖고 막 쏙쏙 빠지네. 이 바지락 봐. 살쪄가지고. 너무너무 좋다. 그치? 여기다가 이제 황 뿌리. 쑥국은 오랫동안 끓일 필요가 없어요. 이제 간을 보겠습니다. 약간 쑥 향이 나면서 약간 쌉싸름하면서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육수에다 끓인 것도 숙면 진하다. 안 싱거운데? 너무 싱싱하잖아요, 이거. 요번에 바지락이 이렇게 굵고 좋아가지고, 보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얼마나 끓이는 거야? 한 3분만 더 끓여. 아, 그럴까? 금방 금방 끓으니까 쑥을 너무 오랫동안 끓이면은 질겨져. 그래서 이제 살짝, 바지락도 딱 버려서 너무 오랫동안 끓이면 질겨가지고, 워낙 또 바지락 요번에 알이 굵어가지고. 이 정도 하면 끝났습니다. 이제는 가스불로 끄고 담아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바지락하고 쑥하고 넣고 제리된장 쑥국을 끓였습니다. 보시고 맛있게 드세요. 족대구알 한번 해줘. 응? 족대구알. 젓대구알이 뭐야? 족대구알 젓대구알. 저, 그게 족대구알이야. 여러분, 족대구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